제 채널이 올리는 영상 수에 비해 6,000명 정도라는 어떻게 보면 적은, 그러나 제게는 매우 고마운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올리는 영상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이 시청자가 가장 원하는 영상이고, 유튜버가 원하는 영상이 아닌 시청자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라 라는 격언 같은 격언도 있습니다. 골목식당에서 백종원 대표도 그랬습니다. 몇몇 단골이 원하는 메뉴를 만든다고 식당을 망치지 말고, 다수의 대중이 원하는 메뉴를 팔아야 한다. 그게 단골의 뜻을 거스를지라도. 이런 측면에서 제 채널을 돌이켜보면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늘리려면 그냥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 이세 종목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는 영상만 격일로 올리면 어렵지 않게 조회수가 높게 나오고 구독자 수가 쭉쭉 늘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이래봤자 몇천 원 광고 수익이 나오고 제가 올리고 싶은 기업 분석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는 적게 나오지만 한 영상에서 몇백 원 정도의 광고 수익이 나오는데 제가 몇천 원더 벌어보겠다고 허락은 없는 시간을 공들여서 제게 보람이 없는 영상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영상들을 올렸었습니다. 가령 최근에 올린 P&G 기업 분석 영상이나 3M 분석 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 하나당 광고료가 몇백 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올릴 다음 영상인 나이키나 록히드 마틴도 비슷한 광고료가 나올 게 뻔합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 관련 이슈나 엔비디아 ARM 인수권 등등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유튜브에 관련 내용을 다루는 영상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청자라면 굳이 제 채널을 안 보고도 관련 영상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올린 존슨앤존슨이나 3M, P&G 정도의 기업 분석 영상은 물론 제 영상이 가장 우월하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하지만 적어도 제가 원하는 그림의 분석 영상은 제 채널에서만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 채널의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전문적으로 회계학과 경제학을 공부를 했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도 기업들 실세다니는 것이고 정말로 제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나름 제 전문성을 살려서 영상을 올리고 이걸 보는 분들에게 도움도 줄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의 중심은 여전히 꾸준히 앞으로 올릴 기업 분석 영상입니다. 다만 또한 가지 든 생각은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비구독자분들, 그리고 9월 29일 현재 6,000명의 구독자분들 역시 그분들의 눈높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 영상이 너무 수준 낮다고 생각하시는 준 전문가급의 매우 수준 높은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이고, 기업의 회계적인 분석이 코드에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제 영상이 너무 난해하고, 딴건 모르겠고 그냥 예상 목표 매수가나 얘기하지 뭔 뻘소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제 영상이 코드에 딱 맞는 애독자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수준의 평균값을 보면 앞으로 영상의 눈높이가 좀더 낮은 투자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영상들도 올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영상 시청자의 대다수 분들일 수도 있는 주린이 분들을 위한 영상들도 좀 올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린이 분들이 주식 투자에 관해서는 주린이실지는 몰라도 부동산 투자 분야에서는 고수일 수도 있고 각자가 속한 분야의 전문가일 것입니다. 누구나 어느 분야에는 초보일 수가 있고 어느 특정 분야에서는 전문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듣는 생각이 현재 기업 분석 영상은 현재 수준으로 앞으로 계속 올리면서 채널의 중심을 잡되 앞으로 주인이 분들의 눈높이에서도 다수가 원하시는 영상들도 좀 올려보고 제가 보는 블룸버그와 CNBC 영상들 중에 짧고 간단한 영상들이 있으면 이따금씩 올려보는 걸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짧게 제 채널에 대한 최근 고민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기호에 맞게 채널의 방향은 유동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채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